네, 여기는 다시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유소년 결승, 이제 고학년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앞선 경기에서는 동부 푸르미가 선전했지만 울산모비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PC와 동부 이제 두 팀이 맞붙는데 네. 좀 재밌는 네, 말씀 우선. 네, 일단 양팀의 선발 라인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원주 동부 푸르미 A팀의 선발 명단입니다. 김태환, 홍순찬, 최시현, 정유찬, 고건 선수가 베스트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PEC의 선발 명단입니다. 양채현, 권정우, 김채윤, 최기민, 이상윤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 네.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결승에 올라왔는데 예, 준우승을 했고 네. P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부 그렇죠. 그게 또 이제 결승에 올라갔지만 또 준우승했거든요. 네. 형들과 동생들을 대신해서 어느 팀은 이제 우승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한 팀은 이제 준우승만 두 개를 가져가는 거고 한 팀은 우승은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농구 대잔치이긴 하지만 또 우승 트로피가 한 개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양팀 선수들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치열한 경기를 펼쳐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팁오프를 위해서 중앙선에 서 있는데요. 이상윤 선수와 또 24번의 정유찬 선수가 네, 팁오프에 참여했었습니다. PC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은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죠. 지금 선수들도 조금 아 그게 지금 이게 심판이 잘못 호를 부른 게 네.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중학교부터 네.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 있는데 그래서 방금 이제 정정을 한 거죠. 심판에 조금 미스콜이 있었고요. 네. 앞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PEC입니다. 양채현 선수의 드리블 좋았고요. 외곽 쪽에서 안쪽으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빠내는 PEC. 골 밑에서 이상윤 선수가 경기 초반에 존재감을 과시해 보입니다. 이야, 높이 좋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네. 2점 만들어내는 이상윤 선수였습니다. 공부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김시현 선수가 다시 한번 중앙에서 점프슛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 이때 주심이 히스를 불렸습니다. 네, PC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동부 공격이 되겠죠. 네. 홍순찬 선수 지금 인바운드 패스를 위해서 정유찬 선수네요. 정유찬이 왼쪽으로 홍순찬에게 홍순찬이 중앙 쪽으로 볼을 끌고 나왔습니다. 안쪽 오. 파고들면서 2점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야 스텝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방금은 빈 공간으로 아주 잘 파고들었었죠. 그렇죠. 정면에서 다시 한번 파고듭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이상윤 선수. BC가 확실히 높이가 좋네요. 네. 아 지금 너무 뻔히 보이는 패스였는데 동부 득점 인정 반칙. 상대편의 실수를 또 3점 플레이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아 원주 동부 부모님들께서 많이 또 장내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환호성을 질러주고 계십니다. 김태환 선수의 아주 깨끗한 2점이었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원주 동부가 한 점차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원주 동부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올코트 프레스를 통해서 또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네요. 동부는 초등학교 저학년부도 전면 강압 수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똑같은 수비죠. 이번에 김태윤이 앞쪽으로 내줬고요. 리턴 패스 공격세 수비 셋이었는데요. 이때 주전 실로 공격권은 동부 프로미로 넘어갑니다. 또 라인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헷갈릴만 할 것 같아요. 네. 네. 반대편 길게 지금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이야. 뭐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면서 레이업을 뭐 성공시켰는데 뭐 어떻게 명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 지금 루디님 그림 다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손으로 드리블 치다가 이야. 돌아서면서 오른손으로 대단한데요. 네. 아 왼손이었군요. 네. 그리고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 저학년부도
전면 강압 수비를 했고 돌파 중심을 그런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도 똑같이 마찬가지 공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수비도 전면 강압 수비, 돌, 네. 득점도 이제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고. 그렇죠. 네. 네. 혹시 이런 팀 컬러라는 게 이제 그 팀의 색깔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점 또 강화시키고 약점은 또 보완해야 되는 것이 네. 양승희 선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부가 이제 그렇게 익혀낸 농구가 이제 네. 그대로 동부 프로민 농구 교실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팀 색깔로 잡히는 거고 그러면 고동부의 전력 자체가 또 강해진다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PC 선수들이 신장은 좋거든요. 네. 확실히 신장 높기 때문에 이 공격이 끝까지 통할 수 있을지는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돌파 이후에 올라갔었는데요. 확실히 골 밑에서 많은 선수들이 경합을 벌여주고 있는데 높이는 PC 선수들이 조금은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골 끊어낸 이후에 탑 쪽에서 페이크 동작 뒤쪽에 석점 들어갔습니다. 초등부가 저학년부에 말씀드렸지만 초등부 높이가 림이 2m85cm일 때 네. 3점슛이 없었습니다. 아, 근데 올해부터 네. 이제 3점슛 림 높이가 올라가면서 3점슛도 생겼는데 와 저 초등부 대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3점슛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3점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볼 끊어냅니다. 동부 원주동부 단독 돌파 이후에 왼손 레이업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이게 동부가 지금 이렇게 득점이 9점이나 올릴 수 있었던 건 첫 네. 번째 전면 강압 수비에서 그렇죠. 수비 성공한 게 네. 지금 현재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C의 해법은 무엇이 될까요? 그대로 2점 올라갔습니다. 네. PC가 이제 동부의 흐름을 살려줬던 결정적인 실책을 했던 선수가 이상윤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상윤 선수가 이제 득점으로서 또 자기 실수를 만회를 하네요. 이상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골밑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네. 2점 만들어냈습니다. 베이슬레 안쪽으로 또 골밑에서 득점 인정 반칙. 지금은 대단히 조금 기뻐하는 세레모니 표정을 보여줬던 고건 선수입니다. PC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장이 좋은 대신에 스텝으로 따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방금도 좀 전에 먼저 파울로 또 손으로 잡으면서 끊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득점 인정 반칙까지 나왔습니다. 고건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로 석점 플레이 기회를 맞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잠시 지연이 되고 있고요. 원주동부 같은 경우에는 초반 확실히 전반전에 많은 득점을 올려주면서 지금도 보시죠. 베이스라인 돌파하면서 이때 두 점 올려놓으면서 수비자 파울까지 유도했었던 원주동부입니다. 추가 자유투에 성공하면서 12-4 8점 차 앞서 나갑니다. 네, 동부가 먼저 앞서 나가는데 작전 시간을 한번 풀렀네요. 네. 지금 저학년부 같은 경우에 동부 저학년부에서는 앞선 경기에서 11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고학년부는 벌써 4분 정도 흘렀는데 12점 올렸습니다. 동생들아, 형들이 복수해줄게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네. 선수들이 지금 또 이렇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감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는 것 같습니다. 수비 자세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해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점하고 난 다음에 3점 플레이를 내주고 난 다음에 동부가 또 작전 타임을 작전 시간을 요청해줬기 때문에 네.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았거든요. PC는 초반에 작전 시간을 먼저 빨리 끊어 써먹었었는데 네. 오히려 또 동부에서 불러주는 바람에 한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끊어내고 있는 원주동부 베이스라인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합니다. 바깥쪽으로 이 공을 다시 한번 끊어낼 때 주심이슬 PC가 지금 실책을 작전 시간 이후에 나오는 실책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실책에서 네. 예. 그래도 이제 동부가 이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수비를 잘해줬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 이 올코트 프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해법이라고 할까요? PC로서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도 압박 플레이 볼 끊어냈습니다. 원주동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끊어내는 PC입니다. 아웃 넘버인데요. 공격 셋 수비 둘이었는데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이런 압박 플레이가 있을 때는 빠른 속공 그리고 또 아웃넘버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것도 한 가지 해법이 될 것으로 저, 보이는데요. 네. 드리블을 가능하면 드리블 적게 치고 네. 그다음에 첫 패스가 중요합니다. 첫 패스를 정확하게 내준 다음에 네. 드리블을 가능하면 적게 치면서 패스 플레이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른쪽에서 네. 드리블할 때 이번에도 라인을 밟았죠. 저, 또 라인 또 착각을 하면서 라인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동부가 이렇게 잇따른 또 실책을 범하면 스피시에게도 좀 경기 흐름이 네.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네. 뭐 지금 초등부에는 저 8초 바이레이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드리블 여유 있게 치고 올라와도 되지만 지금 좀 급했죠. 네. 앞쪽으로 길게 원주동부도 실책 나오면서 네. 공격권은 PC에게. 그리고 드리블이 정확하고 좋은 선수에게 첫 패스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양채현 선수에게 인바드 패스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양채현이 드리블 돌파해보려고 했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상윤이 멀리까지 나와서 공 받아줬습니다. 이상윤 왼쪽으로 지금 조금 어설픈 슛이었죠. 네. 원주동부 리바운드 이후에 빠르게 속공 이어갑니다. 원주동부 그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수비셋 공격 둘인데요.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자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한번 리바운드 성공하는 원주동부입니다. 홍순찬 선수죠. 그렇죠. 뒤쪽에서 탑에서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돌파합니다. 반대쪽 열어줬고요.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외곽 쪽에서 두 점 조금 짧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동부가 끌어냈습니다. 스텝 이후에 두 점 던져봤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최시현 선수의 나이스 플레이. PC는 동부가 전면 강압 수비를 한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침착하게 이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지적해 네.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나갈 때 계속해서 끊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첫 번째 패스가 끊기면서부터 이제 동부의 기세를 살려줬거든요. 네. 그런 실수를 지금 작고하고 있거든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실책을 이끌어내는 수비 자체가 지금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수비를 할 거고요. 네. 중요한 건 후반전까지 이런 기세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최시현 선수가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그래도 가볍게 던지네요. 네. 초등학교 장년부들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뭐 네. 온몸을 사용해서 공을 던졌었는데 2구 들어갔습니다. 네. 확실히 나이가 1년 2년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원주동부 형들만 믿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패스했는데요.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이상윤 선수가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 조심히 히스를 불렸습니다. 방금은 골 밑에서 선수가 좀 주목됐는데 네. 이상윤 선수가 골 밑에서 높이가 좀 좋았거든요. 이상윤 선수가 좀 공을 좀 더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PEC 선수 정유성 선수와 이상윤 선수 얼핏 보기에도 높이가 두 선수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위치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탑 쪽에서 최시현이 끌고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정유찬에게 정유찬이 다시 최시현에게 바운드 패스 한다는 것이 볼 끊었습니다. PEC의 공격인데요. 템포 조절을 해나가면서 공격 전개하고 있는 PEC. 오른쪽 다시 탑 쪽으로 안쪽으로 돌아서는 동작 공격 리바운드 따냈는데 여기서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유진호 선수의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양팀 선수들 팀 파울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전에서는 슛 동작일 때 수비를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동부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조금 열세다 보니까 네. 골 밑에 공이 들어오면 3명, 4명이 애고 싸버리죠. 그렇죠. 네. PC 제도 1구 성공했습니다. 2구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점수는 5점 차. 이렇게 된다면 후반전에 조금 PC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일단 발판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동부 같은 경우에 네. 동부 또 라인 크로스입니다. 과연 전반전에 몇 점 차까지 좁힐 수 있을지. 이번에도 라인을 조금 밟았었죠. 네. 바깥쪽 라인에 있었네요. 네. PC의 공격입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시간 1분 남았습니다. 앞쪽으로 오픈 찬스인데요. 아, 지금은 조금 길었고 공격자 리바운드 따내는 PC입니다. 그대로 석점! 리바운드 원주동부입니다. 빠르게 커트 해내고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에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차분하게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는 PC인데요. 원주 동부 외곽 쪽을 빼줬고 홍순찬이 탑 쪽으로 왼쪽. 아 PC가 공간을 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원주 동부. 원샷 플레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7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가 네. 한 20초 정도, 20초 조금 이상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0초가 공격자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원샷 플레이를 하는 게 대단한데 14초나 남겨주면서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 기회를 PC 선수들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PC가 득점을 한다면 네.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거고 동부는 이제 득점 실점 없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 공격 어떻게 아, 원주 동부가 끊어냈습니다. 원주 동부가 빠르게 앞쪽으로 1초, 0초 아, 마지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주 동부와 PEC, PEC와 원주 동부의 결승전 전반전 경기는 원주 동부가 5점 차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네, 우선은 동부 같은 경우에 전면 강압 수비, 그다음에 돌파가 유용하면서 네. 저 전반 기세를 잡았거든요. 네. 이걸 이제 후반전까지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PC 같은 경우에 실책이 많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경기였거든요. 후반전부터 네. 실책을 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PC가 이 5점 차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다시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원주동부 푸르미와 PEC, PEC와 원주동부 푸르미 유소부, 유소년 고학년부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반전 원주동부 푸르미가 5점 앞선 채 시작이 되겠는데요. PEC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PEC는 이제 5점 차를 좁히기 위해선 좀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만든다면 추격하는 흐름으로서 이제 후반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도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패스 넣어줬고요. 우와. 아쉽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저게 들어갔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요. 하지만 공격자 리바운드 따내는 PC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지금은 조금 골 밑에서의 플레이가 아쉬웠습니다. 동부가 달아날 길을 잡았습니다. 위기였었거든요. 네. 고건이 왼쪽에서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반대쪽 열어줄 때 주심했을 확실히 이 5점 차라는 것이 이제 선수들에게는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앞서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5점 차를 이상을 벌린다면 조금 여유로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조금 이제 더 좁혀지면 추격하는 팀도 이제 5점 차이면 조금 쫓아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고건이 외곽에서 뱅크슛 노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뒤쪽에서 공 따내는 PC 빠르게 속공 이어갑니다. 아, 지금은 뒤에서 밀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위험할 뻔했습니다. 양치현 선수가 드리블 돌파할 때 뒤쪽에서 23번의 최시현 선수였죠. 리바운드 잡아낸 것을 가로채기 이후에 빠르게 속공으로 연결시켰던 양치현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저 정도 파울이면 네. 스포츠맨 라이크 파울 줘도 그렇죠. 무방한 정도로 예, 위험한 플레이였습니다.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1구 실패. 이번에 좀 따라갈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운이 PC를 안 쫓아가네요. 이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요? 아, 공격 리바운드 짜냈습니다. 그대로 올라갔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원주 동부의 공격입니다. 지금까지 후반 시작 초반만 보면 운이 PC가 안 좋네요. 양팀 선수들 모두 좀 확실한 골을 메이드 시켜야 될 상황인데 원주 동부도 좀 달아나는 입장에서 불안불안하게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PC의 속공이 원주 동부에게 넘어갔습니다. 탑 쪽에서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공원의 왼쪽으로 정유찬 받아줄 때 토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정유찬이 고건에게 탑 쪽에서 다시 한번 외곽 쪽으로 빼줬는데요. 샤클락 10초 남았습니다. 피시의 진영인데요. 계속되는 동부의 공격권입니다. 아, 이때 헬드볼이었죠. 동부를 선수 교체를 자꾸 뭐 분위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 네. PC도 그에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네요. 7번의 정유성 선수가 나가고 이제 16번 선수죠. 이승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곽 쪽에서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김태원이 다시 공 잡았는데요. 네, 저희 중계석 쪽으로 공이 들어왔었네요. 네. 김태원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원이 최시연에게 최시연 반대쪽으로 외곽 쪽에서 계속해서 볼을 돌리고 있는 동부 원주입니다. 안쪽에서 파고들면서 공 뺏어내는 PC 단독 돌파인데요. PC의 단독 돌파 두 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 이번에 완벽한 오픈 찬스였는데 양치현 선수가 조금 스텝을 조정하는 것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쪽 A패스 이후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골이 들어갔었더라면 PC 입장에서 또 뭐 역습 상황에서 골이 들어갔었다면 훨씬 따라잡기 쉬운 상황이었고 그러니까요. 원주 동부가 이번 골을 메이드 시켰다면 또 달아나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가 지역 방어를 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볼을 돌리면서 확실한 기회가 생길 때 이제 득점 공격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속공 상황에서 24번 정유찬 선수의 슛이었고요. 양팀 선수들 후반전 들어와서는 뭐 전혀 득점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특히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득점을 할 뻔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네. 득점에 그렇죠. 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뭐 한 1점 차 아니면 오히려 역전까지 가능했던 건데 네. 그게 좀 안 나오고 있고요. 동부는 지금 후반전 들어와서는 이렇다 할 슛 기회조차도 잘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C의 지역방을 제대로 공략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유투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투로서 먼저 득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번 자유투를 어떻게 가져갈지 정유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찬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선수들이 이제 많은 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2구는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마의 5점을 깼습니다. 6점 차가 됐습니다. 6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동부 푸르미. 앞쪽으로 PC가 빠르게 이동할 때 주심의 이슬과 함께 수비자 파울 선언됐습니다. 왼쪽에서 양채현 선수가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탑 쪽에서 오른쪽 내줬습니다. 이준혁이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공격권은 계속해서 PEC입니다.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PEC인데요. 안쪽 바운드 패스
아, 이번에는 백보드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원주의 역습인데요. 스텝 이후에 뒤쪽으로 흘러나온 건 PC입니다. PC가 속공, 이번 속공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원거리에서 아, 지금도 좀 아쉬운 플레이였네요. 좀 정확하게 만들어가면, 침착하게 만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PC 선수들이 조금 마음이 급해 보입니다. 양채인 선수가 너무 혼자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제 동료 선수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주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원주동부 선수들 패스 게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반대편 김윤환에게 석점! 아, 많이 짧았네요. 공격권은 PEC에게. 양팀 감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어떤 해법을 또 만들어낼지. PEC의 공격입니다. 양채원이 앞쪽으로 골 밑까지 이상윤인데요. 이상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자 파울. 아, 이상윤의 아쉬운 플레이. 이상윤 선수가 덩치가 좋은데 대신에 네. 이제 동부 선수들이 세 명이나 에워싸니까 그렇죠. 이걸 공간이 앞서서 힘을 너무 많이 쪘습니다. 아, 보시면 뭐 주변에 네 명의 선수 가까이 순간적으로 붙어 있었는데요. 볼 드리블을 하면서 살짝 밀쳐냈었던 이상윤 선수였습니다. 원주 동부의 공격입니다. 6점 차 앞서 나가고 있고 정규 시간은 4분 15초 남았습니다. 외곽 쪽에서 최시현이 오른쪽 내줬고 홍순찬입니다. 다시 한번 정유찬에게 오른쪽 내줬는데요. 베이스라인 쪽 따라 들어가면서 그대로 점프슛. 아,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3분 50여초 남은 상황에서 조금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죠. 네, 그래서 동부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를 좀 수시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고건 선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반전에 계속해서 올코트 프레스를 통해서 압박 플레이를 펼쳐보였던 원주 동부인데요. 최시현입니다. 홍순찬에게. 홍순찬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때 수비수 파울. 양팀 선수들 뭐 이제 3분여 남았는데 팀 파울에는 많은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동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좋은 게 외곽에서 네. 패스를 돌리면서 시간을 흘려 보내고 다시 이제 파울을 얻으면 또 이제 30초라는 공격 시간이 주어지고 네. 경기 시간 또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동부는 우승으로 다가간다는 얘기죠. 이제 우승까지는 3분여 초 네.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여유 있게 슛기회가 생길 때까지 여유 있게 볼을 돌리면서 패스를 하면서 예,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는 네. 네, 외곽에서 볼 돌리는 플레이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또 소비하고 있는 원동 그렇죠. 선수들이네요. 네. 이번 공격으로 1분 이상 소진했거든요. 네. 네. 골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네. 동부로서는 이득일 수 있죠. 그렇죠. 네. 3점 슛이 있긴 하지만 3점 슛이 잘 안 터지는 그렇죠. 초동부인 네. 그러면 6점 차이라면 3번의 공격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 시간을 좀 많이 흘려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골 밑으로 침투 패스를 해줬었는데요. 정유성 선수가 슛 동작에서 수비수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왼쪽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손을 쳤었죠. 자, 19 아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PC는 후반전에 득점을 네, 저희가 굉장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구 아, 인앤아웃. 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골 밑에서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빠내는 이번에는 원주 동부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PC가 한 8점 정도는 그냥 놓친 것 같아요. 네. 아, 굉장히 아쉽네요. 다시 한번 공을 꺼내고 있는 PC. 2분여 남았습니다. 그대로 점프슛.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원주 동부 조금은 천천히 게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PC가 정말 후반에 운이 안 따르네요. 확실히 좀 손쉬운 플레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골밑까지 연결해줬고요. 외곽 쪽 내줬습니다. 김,
김태환이 오른쪽으로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BC가 공 끌고 나올 때 수비자 파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있는 PEC의 어떤 콜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승부는 6점 차이라며 네. 조금 뒤집긴 힘들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까 선수들 좀 독려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볼을 네. 잘 끊어내는 데까지 성공했었는데 아까 이 네. 반칙 상황이었네요. 네. 확실히 PEC 선수들이 이제 단독 돌파나 이제 볼을 끊어낸 이후에 속공으로 가져갈 네. 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아쉽게 안 들었고요. 네. 마지막 1분 18초를 어떻게 활용할지 양팀 선수들 이제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우렁차게 또 파이팅 하는 모습이 보기는 좋네요. 네. 그렇죠.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PEC입니다. 이제 경기 막판 또 올코트 프레스를 통해서 상대팀의 볼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원주 동부고요. 양채현이 끌고 들어가는 과정 이번에도 아쉽게 라인 아웃. 드리블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지금 또 네. 실책이 나오는 거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득점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PEC가 전면 강압 수비를 해서 실책을 유도했다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회가 이제 아예 날아가 버렸다고 볼 수 있죠. 탑 쪽에서 최시현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전면 강압 그 하프라인 바이레이션 없으니까 아예 물러나 버리죠. 시간만 그렇죠? 보내면 네. 되니까요. 5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 지금 최시현 선수가 그렇죠. 화려한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거리 석점 30초를 모두 활용하고 석점 슛까지 시도해봤었던 원주 동부 푸름입니다. 볼 끊어냈고요. 천천히 볼을 가지고 있는 원주 동부 푸름입니다. 후반 10번 동안은 네. 1점밖에 안 나왔네요. 전반에는 18점이 나왔지만 그렇죠. 후반에는 득점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너무 많은 또 득점을 네. 쏟아부었던 양 팀입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슛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네. PEC의 전 지역 방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PEC는 수비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득점 기회가 좀 굉장히 많았고 뭐 이지샷 찬스도 좀 만들었었는데 그렇죠. 그걸 득점으로 연결 못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포츠에서 넣어줘야 될 때 그리고 득점을 해줘야 될 때 득점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11여 초 남은 상황에서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이 또 코트 위로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봐라는 의미로서는 코트에 또 넣어주네요. 네. 또 결승전 무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승전에서 내가 한번 써봤다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공 이어받았고 구태훈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이상윤이 먼 거리 조금 짧았습니다. 골 밑에서 아 이번에도 안 들어가네요. 저것마저 안 들어가네요. 아 과연 PEC가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원주동부와 PEC, PEC와 원주동부의 경기 원주동부의 우승으로 이번 농구대잔치 막을 내렸습니다. 네, 동부 선수들은 막 프로에서 보는 이제 그런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네, 프로농구를 많이 모니터한 모습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농구대잔치 모든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또 어린 선수들이 이런 경험, 대회 경험을 통해서 또 성장할 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회 경험만큼 좋은 또 성장 자양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전을 통해서 또 여러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홍천이 또 농구의 메카로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렇죠. 뭐 또 체육관이 막 6군데나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네. 그 큰 대회도 농구 대잔치라든지 아닌 큰 대회도 이제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홍천에서 또 더 많은 대회가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결승전 경기 이렇게 모두 보내드렸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동부 푸르미의 MVP 선수와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종합 체육관입니다.
네, 오늘 원주 동부 푸르미의 MVP 선수 최시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시현. 아, 최시현 선수 아니군요. 이름이 정유찬. 정유찬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승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대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네. 우승을 못 했거든요. 아, 네. 처음 마지막 대회에서 처음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해서 기뻐요. 기쁘다는 말을 조금 어색하게 해줬는데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네, 수비 감독님께서 네. 수비를 하라고 많이 주문하셨는데 네. 수비가 잘 돼서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하면서 패스 그리고 성공 미들레인지 슛 그 중거리 슛이 굉장히 일품이었는데 평소 이런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냥 뭐 수업 때 만나가지고 그냥 네. 잠깐 연습하는 정도. 아, 잠깐 연습했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건가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있을 텐데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 농구대회를 통해서 많은 또 학생들과 선수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농구대단치 이렇게 동부 푸르미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년에 더 좋은 경기력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천종합체육관이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승하셨는데 어떤 선수에게 또 수훈을 좀 돌리고 싶으신가요? 지금 6학년 주장을 맡고 있는 네. 최시현 선수가 네. 뭐 시작 전이나 농구 경기를 할 때도 항상 팀원들 다 격려해 주고 네, 챙겨 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네. 참 주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우승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많은 선수들의 서포터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의 또 그런 전폭적인 지지가 또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또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부모님들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네. 네. 뭐 어제도 오전에 오셨다가 또 원주로 다시 갔다가 또 저녁에 또 넘어오시고 네. 네. 뭐 전국 곳곳을 다 따라다니시고 네. 항상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챙겨줄까 네. 그런 네.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번 대회가 우승으로 막이 내렸는데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학년 애들이 이제 중1로 올라가는데 중1 아이들은 이제 제껴놓고 이제 5학년 아이들을 다시 새롭게 연습시켜서 또 우승하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연습시키겠습니다. 네, 다음 시즌에서도 더 좋은 모습, 더 발전된 기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승팀 동부 푸르미의 감독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농구 대잔치가 막이 내렸습니다. 여러 예선 경기가 있었고 또 결승 경기 좋은 경기력이 많이 나왔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네, 우승팀들이 다 준결승에서는 또 좋은 경기를 계속 결승까지 이어나가면서 네.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한국 농구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많은 또 도움이 됐었겠죠? 네, 특히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이제 출범한 다음에 이제 어린인, 일반인을 대상한 첫 번째 대회였거든요. 네. 성공적인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더 이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농구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천종합체육관에서 함께 농구대잔치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성훈, 도움말씀의 이재범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려.